자, 이번 기년 제 마음이 아주 기뻐요. 우리 네, 의사 선생님이 봉사자로 후계자가 되자고 우리 예. 자, 여러분. 질병을 치유한다는 것. 우선, 여러분, 뭐를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질병이 발생한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근데 원인에 관심이 없어요. 의사들이나 환자들이나. 그죠? 뭐 해달라고 그래요? 치료해달라고 그래요. 병이 나려면, 왜 그 병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낫냐고 그래요. 무턱대고. 그러니까 안 낫는 거죠. 이 병이 왜 생겼을까? 그러다가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자, 그걸 한번 따지고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병 났다 그러면 자, 어디에 병이 난 거예요? 몸에, 그렇죠? 몸에. 네. 몸에 병이 난 겁니다. 자, 몸에 병이 났다는 것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장기들이 있습니다. 네. 뇌도 있고 폐도 있고 간, 콩팥 뭐 다 장기가 있어요. 신경. 자. 그러면 이 몸을 구성하는 게 뭐예요? 간, 뭐 콩팥 우리 온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세포. 세포들이죠. 우리 몸은 세포 덩어리예요. 그 세포. 그래서 몸에 병이 났다는 것은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포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세포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포가 변질된 건데 이 세포가 변질됐다면 세포의 뭐와 뭐가 변질된 거예요? 성질과 그 능력. 그럼 합해서 성능이라고 그래요. 세포의 성능이 변질이 됐다. 자, 성능. 성능의 변질이다. 그러면 세포가 세포의 성능이 변질된 것이 질병인데, 그럼 우리 몸 안에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뭘까? 예. 네.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즉, 우리의 위장이라는 장기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게 안 돼. 그래서 소화불량이라는 병에 걸렸어. 그러면 그거는 위장세포 속에 그 위장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무엇인가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거. 그러니까 뭐게? 자, 이거 좀 봅시다. 보시면, 예,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뭐, 어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몸은 몸인데 어디에? 뇌. 뇌. 그럼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뇌를 구성하고 있는 뇌세포에 문제가 생겼다. 뇌세포의 성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뇌세포에 또는 우리 위장세포에 간세포에 성능을 결정해주는 뭔가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위장세포라는 세포는 그 위장세포가 발휘해야 될 성능은 뭐예요? 소화기능이죠. 그렇죠? 그 소화기능을, 소화를, 내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발휘해야만 그게 소화가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소화는 어떻게 시켜요? 소화를 시키는 소화물질이라는 것을 생산해내야 돼요. 위장세포가. 자, 얘는 지금 무슨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이 뇌세포의 기능에 문제가, 성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성능? 우리 뇌세포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그렇죠? 그 중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즉, 위장세포는 소화시키는, 간세포는 해독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능은,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기능을 뇌세포는 어떤 방식으로 그 기능을 발휘해요? 행복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자, 그럼 얘는 안 기뻐요. 안 기쁘다는 말은 뇌세포 안에서 그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물질, 아주 유명한 물질 있죠? 엔도르핀. 그렇죠. 이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 프로그램을 뭐라 부른다?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위장세포 안에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그 컴퓨터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세포들은 꼭 컴퓨터처럼, 그래서 각 세포마다 그 하는 기능이 조금씩 다르죠. 근데 컴퓨터의 기능이 다르다 하는 것은 뭐 따라서 달라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래서 위장세포는 소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돼요. 뇌세포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기능도 있지만, 뇌세포는 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중에 파킨슨 지병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예. 자, 파킨슨 병은 어떻게 되는 병이에요? 예. 파킨슨은, 예,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요. 떨리고. 그럼 왜 그럴까? 우리 근육 운동을 조절해주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도파민이라는 물질인데, 이 도파민이 생산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제약회사에서 뭘 만들어요? 도파민 대용품을 만든 거예요. 그거를 계속 이제 사용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도파민이 잘 생산이 되면 아주 우리의 동작이 유연해. 그 도파민이 잘 나오는 사람들은 춤을 잘 춰요. 아주. 그런데 이 도파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 뻣뻣해지고 떨리고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각 세포마다 그런 담당하는 기능이 있어. 그런데 그 기능은 어떻게 해서 발휘가 돼요? 그렇게 동작이 유연해지도록 해주는 그런 물질들을 생산해요. 위장 소화 프로그램은 소화 물질을 생산해. 우울증에서 우울증 걸린 애들은 뭐가 안 나와요? 세로토닌이 생산이 안 돼. 자, 세로토닌이 생산이 안 된다. 즉, 그러므로 불행하다. 소화가 안 된다. 도파민이 생산이 안 돼서 운동, 그 근육 운동이 조절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그 세포들이 해야 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자, 컴퓨터가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포라는,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것도 다 컴퓨터식으로 되어 있어. 거기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기쁨 프로그램, 엔도르핀을 생산하고, 소화 프로그램, 예, 소화 물질을 생산해서, 그냥 쉬운 말로 소화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 각기 맡은 기능이 달라요. 각 세포들이. 그런데 그래서 그 맡은 기능은 그 무슨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소화 프로그램, 예, 행복 프로그램, 예,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 예,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포 속에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부르게? 그거를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는데 몸에 생기는 어떤 장기에나 우리 몸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세포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 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세포의 성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세포의 성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세포 성능을 결정해주는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있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세포 속에 있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결국 세포 안에 있는 뭐에 문제가 생겼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 이것이 현대의학이 최근에 들어와서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질병이 생기게 된 것은 어디의 문제예요? 유전자의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유전자가 정상적이던 프로그램, 정상 유전자에서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모르고 졸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폐결핵이 굉장히, 온 세계적으로 폐결핵이 유행했을 때예요. 그래서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젊은 나이에 33세. 네. 그래서 저한테 유언을 하셨어요. 너는 의사가 되라. 병을 낫게 하는 의사가 되라. 그때는 약도 없었어요. 결핵약도 없었고. 그래서 참 그때 젊은 나이에 폐결핵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나 참, 33세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참 답답하셨겠어요. 그런 꼭 의사가 되라. 근데 의과대학 가보니까, 여러분, 의과대학에서 배워보니까,
저는 약으로 병을 고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양리학이라는 걸 처음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양리학 시간이 다가오기를 참 학수고대했는데, 아, 양리학을 배우면 이제는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되는구나. 그런데요, 양리학 첫 시간에 양리학 주임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약으로 병이 낫는 것은 아니래요. 이거는 저는 그때 벼락 맞은 기분이었어요. 어? 그러면 내가 의사가 돼도 병을 고칠 수 있어 없어요. 약으로 치료를 하는데 약으로 병이 안 낫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포가 변질돼서 질병이 생기면 이 어느 장기에 질병이 생겼냐, 어떤 질병이 생겼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뭐가 발생해요? 증세. 증세가 발생해요. 그러면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뭐를 치료하자는 거예요? 증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파킨슨 질병에 걸렸다. 자, 병원에 가면 엘도파라는 그 도파민 대용품을 줘요. 낫냐? 안 나요. 그냥 이 도파민 생산이 안 되니까 그 엘도파라는 도파민 대용품을 줘서 그거 먹으면 조금 증세가 가라앉고 또 약 기운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또 다시 재발하고. 낫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데?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파민 대용품을 준다고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세포에, 그래서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도 정말 무엇의 문제인 줄을, 자, 이렇게 질병이 생겼을 때 이 질병이 생긴 근본적 원인이 유전자의 변질이 왔다라는 것을 모르고 졸업을 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이야, 나는 의사가 되면,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이야,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여러분, 혈압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혈압약으로는 증세만 치료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혈압약으로 혈압이라는 병은 낫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모든 병원 치료가 지금 무슨 치료예요? 증세 치료입니다. 지금 우리 의사들은 모든 질병은 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다고 발생한다는 것을 다 이제 의과대학에서 가르칩니다. 저는 졸업할 때까지 배우지 못하고 졸업했어요. 자, 그러면 왜 저는 이걸 못 배우고 졸업을 했냐고 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이 질병의 원인이 뭔 줄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요? 그때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어. 유전자는 안 변해.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생기는 건데 세상의 교수님들이 뭐라고 가르쳤다? 유전자는 안 변한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이 유전자의 변질에 있는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모든 질병은 원인은 안다 모른다? 원인은 모른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시대에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은 다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뭐를 모르고 졸업해요? 각 질병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모르고 결국 우리가 배운 것은 뭐만 배우고 졸업했어요? 이 증세가 발생하는데 이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어떤 약을 사용하는가 그거 배우고 졸업한 거예요. 네. 자. 자,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아주 최근에 우리 의사들이 발견한 거예요.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모든 질병은 세포의 변질이고, 세포의 변질이란 것은 세포의 성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세포의 성능에 문제가 생겼다면 세포 프로그램, 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을 세포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은 이 유전자라는 거다. 자, 이제 여러분은 뭐를 알고 싶으세요? 뭐를 알아야 돼요, 또? 이제 그럼 이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는 왜 변하는가? 옛날에는 무조건 하고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을 못하도록 딱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가 변하니까 세포 프로그램이 변한 거다. 그래서 세포가 변질된다. 그래서 이 세포로 구성된 우리 몸의 장기들의 문제가 생긴다. 네. 그것이 질병이다. 네. 자, 이제는 무엇이 유전자를 변하게 하는가? 유전자는 변한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 증세 치료를 끝내고 이 질병 자체가 완전히 나아버리는 것을, 그래서 이 증세를 치료하는 행위를 뭐라 불러요? 치료라고 부릅니다. 치료. 그런데 자, 증세를 아무리 치료해봐야 변질된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병을 증세가 없어질 수 있도록 병 자체를 치유한다. 아는 말은 결국 뭐를 회복, 정상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면은, 자, 정상적인 성능으로 세포의 성능이 돌아갈 거고, 그렇죠. 그러면 세포가 정상으로 되고, 그러면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돼서 세포가 변질됐다. 는 그 원인을 이제야 현대의학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타임 잡지는 뭐 의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학 전문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언제 거냐 하면 지금 타임 잡지의 이 표지에 보세요. 2010년 1월 18일자 이 표지에 드디어 타임 잡지 표지에 대서 특필이 되었습니다. 왜 와인 왜죠? 왜 당신의 유전자 DNA를 그냥 미국 사람들은 유전자를 그냥 DNA라고 부르죠.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destiny는 무슨 뜻이에요? 운명입니다. 옛날에는 유전자는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파킨슨 지병으로 오신 분이 우리 여기 계시는데, 이승주 씨. 예. 자, 집안에 예, 형제가 다섯 분인데,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파킨슨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유전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들로부터 파킨슨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나도 파킨슨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승주 씨는 파킨슨병에 유전자대로 걸렸어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타고난 유전자대로 내가 파킨슨병에 걸렸다면, 그러면 나는 운명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학자들의 이제 새로운 발견에 하면 그것도 유전자 자체가 결국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아는 거예요. 와,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승주 씨가 운명적으로 타고나서 파킨슨 유전자를. 그래서 운명대로 걸렸어. 근데 여기 오시면 뭐 해요? 운명인데. 왜 여기 오셨을까? 여러분, 이대로. 자, 왜 당신의 유전자는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가라고 그랬어요. 예. 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유전자를 받아서 파킨슨 질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유전자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여기 이제 Epigenetics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Epi를 가려버리고 Genetics라고 하면, 제가 의과대학생일 때 배운 것은 즉 Epi가 없는 거예요. 에피가 없고 그냥 제네틱스라는 학문을 배웠습니다. 저 학문은 제네틱스 그러면 유전자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학의 주제는 뭐냐고 하면,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면 끝이다. 후천적으로는
태어나서부터는 그 선천적으로 내 부모로부터 받아 내려온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 이것이 옛날 구식 유전자 의학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에피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죠? 에피는 이 새로운 유전자 의학이 탄생한 거예요. 그, 이건 뭘 뜻하냐면,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났을지라도, 뭐 하면? 그래서 후천적으로도 그 유전자가 변할 수?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났을지라도 그 유전자는 다시 변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모든 암도 다 뭐의 변질이에요?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내 후손은 전부 암 걸려야 되겠네. 그렇죠? 운명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내가 선천적으로 파킨슨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파킨슨 지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 유전자는 그래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발견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그냥 제네틱스, 제가 배운, 의과대학에서 배운 제네틱스는 변할 수, 더 이상 유전자는 변할, 일단 태어나고 나면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 그렇게 배웠어. 그러면요, 여러분. 여러분 몸에 암이 생긴 건데, 여러분은 암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암 환자 없어. 그 나는 암에 걸렸어. 자, 내가 부모로부터 정상 유전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에 걸려버린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정상 유전자가 변질돼서 내가 암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변질된 암 유전자, 내 몸에 암을 생기게 한 그 유전자의 변질, 그 유전자의 변질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없게? 있으니까 뉴 스타트를 하잖아요. 그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변질이 돼버려가지고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면 뉴스타트는 사기치는 거죠. 그거와 꼭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금방 우리 직원들 소개할 때 여기 우리 이 건물 관리하시는 분, 우리 현 선생님, 현영춘 선생님. 이분이 이제 어떤 병이 있냐고 하면, 이 다낭신이라는 병이 있어요. 다낭신. 다, 마늘 다 자에다가, 낭은 주머니. 예. 그래서, 그게 콩팥이 점점 변질이 돼가지고, 나쁜 다낭신 유전자 때문에 변질이 돼가지고, 포도송이처럼 변해서 결국 콩팥을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콩팥을 떼내야 되고, 나중에는 결국 이식까지 가야만 되는 그런 유전자, 나쁜 유전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나는
운 나쁘게도 이런 유전병을 갖고 태어났구나. 이러고 살다가 형님이 직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온몸에 퍼져가지고 병원에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 있다가 우연히 누구 소개를 받고 형님을 여기 모시고 오면 되겠다 해서 여기 모시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직장암이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 이 뉴스타트는 정말 이게 병이 낫는구나. 그리고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날게? 그러면 나의 다낭신도 유전자가 변한다면 좋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저한테 막 숨을 헐떡이면서 박사님 얘기 좀 상담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박사님 저는 다낭신이라는 유전병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이제 그러니까 신장 콩팥 기능이 지금 막 콩팥이 막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다낭신 유전자도 변할 수 있습니까? 제 대답은 뭐예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8년 전입니다. 이분 8년 동안 신장 이식 안 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죠. 콩팥 기능 검사하면 다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유전자를 정상적이던 유전자를 나쁜 유전자로 변질시킬 수도 있고, 그 무엇이 그 나쁘게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이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가? 그게 뭔가를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뉴 스타트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모든 질병의 그 치유를 아주 근본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의사선생님들이 이 말을 좀 뭐예요? 이거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다들 의과대학에서 배운 뭐예요? 예? 뭐만 하고 있어요? 증세 치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제가 하고 있는 이 뉴스타트에 찬성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근데 되게 여자 의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남자 의사도 남자 의사가 2명 있고 여자 의사 그 여자 의사분 중에 외과 전문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번에 또 오래간만에 그냥 저는 그냥 어떤 분이 찾아와서 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다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아니 예약도 안 하고 뭐 누가 찾아왔냐 해서 만나보니까 대박이야. 그것도
외과 전문 의사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그동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그 현대 의학의 어떤 그 근본적인 그 어떤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뭐를 배워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 무엇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냐. 그래서,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라는 이 현대의학적 이 발견이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뭘까요? 그래서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학문을 현재 우리 한국말로는 후성 유전자학이라고 부릅니다. 후성 유전자학. 후성 유전자. 그러니까 후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후천적으로도 우리가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받아 내려온 유전자라도 후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학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의학의 가장 첨단, 최첨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의학은 이 후성 유전자 의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질병, 대부분이 암이신데, 이 암 문제에 대한 해결도 이 후성 유전자 의학적인 접근으로,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왜 뉴 스타트를 하면 후천적으로도, 내 정상세포를 유전자를 변질시켜가지고 그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만든 그 유전자를 변질시킨 그 요소가 어떤 요소인가. 네. 이거를 파고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의 암이 낫는다는 것도 결국 뭐가 낫느냐 하면, 여러분,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 암세포일지라도 암세포 안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후성 유전자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지금 현대의학으로 여러분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말 깊이 연구를 해서 유전자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이거를 찾아내는 그 과정을 뉴 스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야, 그래. 내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암 유전자도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서 내 암세포로 변질된 세포도 다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로 돌아갈 수 있구나. 예. 이야,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를 알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 속에 뭐를 받는 거예요?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에 옛날부터 아는 것이 힘이다. 그 힘을 받자 이거죠. 그 힘이 뭔데? 그 힘의 정체. 예. 이제 이런 것을 따지고 들어갈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특히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이 증세 치료하는
의사 노릇을 한참 했어요. 한 6년인가 했어요. 그때는 제 생각이 어땠냐고 하면, 이 증세 치료하니까 돈 잘 벌어요. 이야, 돈 맛이 좋구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최고급차, 최근 제일 비싼 동네 최고급집 수영장 돈 버는 재미로 살다가 아무래도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사가 돼서 맨날 증세 치료만 하다가 병 하나도 한 사람도 정말 치유시킬 수 없는, 즉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해줄 수 없는 의사로서, 한 사람도 내가 의사로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 한 사람도 치유시켜보지 못하고 이제 끝나는 의사밖에 아닌가라는 그 생각만 할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허전하고, 그렇게 여러분 의과대학 공부 힘듭니다. 예. 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기껏 증세 치료만 하고 돈만 벌다가 끝나는 거냐? 예.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뉴 스타트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참, 이제 우리 의과대학 동기생들은 다 이제 은퇴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골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골프 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은퇴할 생각도 없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나으니까. 실제로 나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그 내가 의사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의사가 돼가지고, 정말 그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돼서, 병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저하고 같이 뉴 스타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되는 유전자는 여러분의 유전자예요. 그래서, 정말, 내 몸에 있던 암이 없어졌다. 참 그런 환자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큰 어떤 새로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새로운 과학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이 reveal이란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뭐를 나타내 보여주냐?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과학이 뭐를 나타내 보여주냐 하면, 어떻게, how the choices you make, 여러분들이 당신이 하는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How, 어떻게 choices you make, 당신이 하는 그 choice, 선택에 따라서 그 선택이 당신의 유전자를 change,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대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는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중세치료 선택을 했죠. 그렇죠? 그러나 중세치료를 아무리 해봐도 유전자는 회복되지 않고 원인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방치가 되면 여러분의 질병은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이제는 원인을 한번 깊이 추구해 보시고,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런 선택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내 유전자가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므로 지금부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겠다? 새로운 선택을 하겠다. 왜? 내가 할 일은 알고 보니까 뭐밖에 없다? 이 후성 유전자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의 선택의 대상이 뭐냐? 자, 이런 거를 공부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이 돼가지고 결국 질병이 생긴 이유는 뭐에 문제가 있었다?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선택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 유전자는 결국 변질이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그랬죠? 그러면 그 힘, 자, 힘, 야, 힘, 힘이 중요합니다. 힘, 아주 쉬운 한국말로 힘. 조금 유식하게 하면 힘은 뭐예요? 기입니다. 그렇죠? 기, 에너지. 특히 어떤 힘?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힘, 생명력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그 생명력은 무엇이 넘칠 때 생명력이 넘쳐요? 생기가 넘칠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기. 자, 이 생기와 유전자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저녁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아, 그렇다면 내 지금 변질된 내 암세포 속에 변질된 잘못된 유전자들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구나. 알았다. 그러면 자, 무엇을 선택하느냐? 저 그 다음 단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힘을 받아야 돼. 자, 그래서 자, 얘는 지금 얘 내 세포 속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되어야 될 엔도르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 잘 생산이 안 돼서 지금 우울증이에요. 왜?
뭐냐면, 여러분,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뇌세포 속에 이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요 색깔. 뭐 실제로 색깔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설명할 수 있게. 요 유전자가 탁 켜지면 엔도르핀이 생산돼.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하다가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돼요. 켜지면 생산이 돼. 그러면 이 유전자는 어떻게 켜지고 어떻게 꺼질까?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모든 것이 꺼져 있다가 켜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 전기불도 꺼졌다가 지금 켜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를, 전기라는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켜지잖아. 우리 유전자도 그런 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전기나 전자 제품이 켜지고 꺼지는 것은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죠. 그런데 우리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것은 무슨 에너지? 생기예요. 그래서 얘는 생기가 넘쳐요. 얘는 생기가 어떻게? 없어, 죽었어.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서 다시 켜지지가 않을까? 자,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이게 암세포예요. 근데 이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이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왜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는지, 암세포가. 그건 이제 다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암세포 딱 생겼다 하면, 암세포가 생기자 말자,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면역세포, 특히 암세포를 담당해서 죽이는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T세포가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 쫙 몰려가요. 몰려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암세포 안에도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 한가운데 있는 빨간색 유전자, 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래서 지금 이 T세포가 가장 가까이 근접했죠. 그러면 놀랍게도 아직도 여기에 있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T세포는 이 유전자 켜질 생각을 안 하는데 딱 근접했을 때 이 유전자가 꺼져 있던 이 빨간색 유전자, 즉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착 켜져요. 켜지면 어떻게 되냐면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길쭉넓적해져요. 이런 거를 활성화되었다 또는 꺼진 유전자가 켜져서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유전자 발현이라고 불러요.
유전자가 발현이 돼. 그러면 우울증 환자는 이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지가 않았다. 발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암 환자들은 뭐가 발현이 안 돼? 암세포를 죽이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발현이 안 돼. 왜 발현해? 이 발현을 시킬 때 필요한 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일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아주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꽃을 보면, 예, 와, 이쁘다. 그러면 엔돌핀 생산되게 안 되게? 생산됩니다. 그거는 이 엔돌핀 생산 유전자가 와! 할때탁 켜져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 꺼졌다가 켜지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무슨 기라고 그런다? 생기. 그래서 우리가 힘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럽고 안 입고 온걸 보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 꺼져버려. 꺼져버립니다. 근데 너무너무 아름답다. 와! 그러면 그 생기는 어디 속에 있는 거라는 말입니까? 아름다움.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알때그 생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뭐를 아는 것? 아름답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다음에 아름답다는 것 말고 또 뭐를 알면 힘, 생기를 받을까? 와, 너무너무나 고맙다. 감사하다. 응. 감사는 상대방이 나에게 뭐를 베풀었을 때예요. 선을 베풀었을 때. 그렇게 선을 베풀어 주시다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선을 알고. 그 다음에 미, 아름다움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뭘 알면 돼요? 예, 네, 진실, 진리.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여기에,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배웠을 때,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힘을 받는 건데 받는 그러한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불러요? 힘을 받으면 그 에너지가 확 들어오면 뭔가 내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뭐 울컥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움직인다는 게 뭐가 움직인 거예요? 마음이 움직였죠. 마음이 움직이면 뭐도 움직여요? 유전자가 움직여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일 때내 속에 뭔가가 내 세포 속에 뭔가가 함께 같이 움직여요. 그 움직이는 게 뭐게? 감동이라 그래. 이 감동이 없을 때, 여러분, 유전자 회복은 지지부진합니다. 그렇구나.
이제 알았다. 이 감동이 진하게 강력하게 올 때 그런 분들이 아주 회복이 놀랍게 빨라요. 확실하게 빨라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우리 뭐라고 불러요? 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렇죠. 그 아름다움이 와 닿았어. 그 진실이 와 닿았어. 여러분 닿는다는 말은 그게 물질적인 얘기입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가 내 속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어디에 닿는 거예요? 유전자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감하고, 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느낀다는 말이에요. 와, 정말 아름답구나. 야, 강의를 들어보니 정말 이게 맞는 말이구나. 감을 잡고, 느끼고, 느끼면 어떻게 된다?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를 알게 되고 그것을 내가 느끼고 감하면 우리의 세포 속에서는 유전자가 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동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동으로 뉴스타트는 감동으로 낳는다. 그래서 이게 감동이 안 될 때는 어떤 때가 감동이 안 돼요? 글쎄, 저 강의를 저렇게 하는데 저게 진짜일까? 네, 그러면 감동이 안 오죠. 의심. 그래서 저는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서 정말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뉴스타트 하려면. 요즘은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최근에 나온 여러분 검색 엔진 예, ChatGPT라는 게 있어요. 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탁탁 예,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탁탁탁 그 인공지능으로 그냥 답이 막 최신 논문까지 해서 쫙 떠요. 그때 와 그렇지. 그럼 제가 뭘 받아요? 감동 받아. 그렇구나 맞았어. 내가 상상한 대로, 내가 추측한 대로 떨어져서 아 그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구나. 네.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이 80이라는 나이에 뭐만 하고 있어야 돼? 바둑이나 두고 있어야 돼요. 네. 하루가 정말 시간이 안 가고. 네. 그래서 정말 이 연구하고 배우고 새롭게 깨닫고, 네. 감동을 찾고, 이제, 그리고 이제 성경, 특히 성경 공부를 할 때, 아, 그렇지. 이 말씀이, 이 말씀이야. 네. 아, 이걸, 그렇게, 왜 그렇게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던가. 이런 감동이 있는 여러분 삶을 살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예, 뭐, 노후 생활이 지겨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시면, 가능하면, 여러분이 감동을, 우리가 각박하게 막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하면 감동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노화라는 것은 무감동이 노화다. 저는 그렇게 불러요. 예, 뭐, 다, 그게, 그거 아니야. 만사 귀찮아.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그냥 꽉 노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야 이거 오늘 내가 뉴스타트를 잘 선택했구나. 내가 생기가 넘치도록 감동이 넘치도록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 감동으로 생기를 받으면서 내가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이게 감동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라져가는 감동을 어떻게 해야 돼? 좀 업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이 걱정 저 걱정 다 이래가지고 감동들이 다 무감각. 그래서 여기서 뉴스타트 하시는 동안이라도 이 감동을 다시 일깨워서 그래 이거는 정말 박수칠만 해. 그렇죠? 이거를 지금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하냐. 이게 생과 사를 결정하는 문제고 이 감동을 받기로 내가 과연 적극적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이러고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내가 어떠한 확실한 강력한 반응을 할 것이냐, 그냥 지나갈 것이냐,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냥 이 박수만 그냥 치고 지나갈 게 아니라 내가 이 박수를 치면서 뭐가 켜져야 돼 지금? 유전자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내 유전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그냥 손으로 박수만 칠 것이 아니라 뭐까지? 이야! 하는 함성까지 내시면서 여러분 정말 이 탁월한 선택, 뉴스타트의 선택으로 여러분 생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유전자가 확실히 회복돼서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왕이면 이렇게,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감정이 묻어지면 안 돼요. 그냥 무뎌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노래도 부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 노래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새로운 이 놀라운 이 행복을 선택하는 것. 건강을 선택하는, 나는 건강을 선택한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다, 라는 선택을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